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손실 보상 없는 손실 보상법을 작년 7월에 그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동안 손실 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작년 내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얘기만 하셨고 저보고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소급해서까지 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50조를 좀 추경을 보내라고 여당이니까 정부 설득해서 보내라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 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17조 정도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날치기로 또 통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거기서 합의를 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를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내가 대통령 되기 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내가 되는 게 좋죠. 네.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